지난 10월 30일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이었습니다. 직업재활은 일자리를 통한 사회 복귀와 참여를 돕는 과정을 일컫는데요. 직업재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제16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장애인 일자리와 제도적 지원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난 30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제22대 국회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뜻을 모아 진행했습니다. 제16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 종사자, 그리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장애인 직업재활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 확대와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최저임금 재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아까 우리 김혜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원 시설별로 바뀌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늘 동료 의원으로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동료인들과 함께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 갖고 좀 더 나은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한테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환경 개선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날 장애인 직업재활 유공자, 근로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표창해 총 32명의 유공자와 7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제16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체험 그림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어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